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이에요. 여기 어디냐면요. 좀 어둡죠. 예, 지하 주차장인데요. 예, 경찰서예요. 예, 광진경찰서. 예, 유명한 유튜버님이죠. 같이 보호활동 하고 있는 초땡땡님이라고. 또 제가 실명 거론하면 이 영상 보고 또뭐 고소를 할까봐. 뭐, 일단은 저희 광진경찰서 왔고요. 초땡땡께서 이제, 초땡땡이 하면 좀 그러니까 초파리라고 할게요. 초파리. 네. 그 초파리 씨가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고소명은 뭐냐면 명예훼손. 저 때문에 명예가 훼손이 됐다. 거짓으로 제가 영상에 올렸다. 그런 걸로 해서 지금 명예훼손을 저를 고소했는데요. 광진경찰서에 제가 조사받게 왔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 그 사람을 제가 욕한 건 없고 솔직히 비방한 거 있거든요. 뭐 그래서 예전부터 이래왔다. 그런 부분에서 한 4개 영상 정도 올렸는데 저번에 그 중간에 변호사 통해서 그 영상을 전부 다 삭제했거든요. 서로 욕하지 말고 그냥 본인 일에 충실히 다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아 며칠 뒤에 저희 회사로 또 하나 이제 왔어요. 광진 경찰서 와서 이따 10시에 제가 조사받으러 갈 건데요. 명예훼손으로요. 그래서 모른 체 하면서 저도 계속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이후로 제가 영상에 올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욕하고 비망하고 보험에 보자도 모르고 자기 밑에 있었는데 이러면서 저를 헐뜯고 비망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자료가 저 오늘 이후로 다, 예,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다 그런 걸다 올릴 겁니다. 저도 유튜브 찍기 전에도 그 사람이 저를 비망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참고 지내려고 했는데,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냥 반기긴 놈이 성낸다고, 제 옛날 땀이 딱 맞아요. 본인 저를 욕했는데, 저를 고소했다? 아, 참, 예. 제가 뭐 유튜브에 4개 정도 영상 올렸는데, 그걸 다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뭐 명예훼손으로 또 지금 경찰서에 제가 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서 저 또한 그냥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진실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니고 저는 방어하는 목적으로 한 거예요. 많은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이 그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까 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저는 방어하는 목적에서 이거는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명예훼손 그리고 영상을 다 내렸어요. 민사적으로. 그런데 뭐 명예훼손으로 뭐 했다 이러면서 뭐 저번 주에 광진경찰서 와서 본인은 조사받았다고 했더라고. 그래서 그 경찰관도 그랬대요. 그 초파리 씨한테. 근데 그 사람도 뭐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으로 영상 올린 거 있겠지만 혹시 본인도 그 사람 비방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경찰에 고소하고 명예훼손 하면은 본인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아, 괜찮아요. 저는 그냥 벌금 다 맞고 다 죗값 치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경찰관분한테. 그 저도 그냥 벌금 맞으면 돼요. 네. 명예훼손으로.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저 욕한 거, 그리고 보험에 보자도 모른다, 비방한 거 저는 몇십 개 있어요. 하나하나씩 제가 고소해 드릴게요. 예. 본인도 명예훼손을 한번 벌금 맞아 보시고, 한번 죗값 한번 치러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도 그냥 당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저 잘못 건드렸어요. 저도 고소해서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시간 다 됐네요. 일단은 참신하게 경찰관분한테 조서 제대로 받고 나서, 그리고 조서 받고 나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그냥 이러고는 당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진실은 알아야 되니까, 그 유튜브에 보젓이 남 비망하고 욕하고 설계사는 다 쓰레기다 이러면서 특히 보호망은 보험에 보자도 모르고 옛날 내가 키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 초파리 씨, 좀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제대로 한번, 예, 강하게 한번 훅 들어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네, 지금 여기 광진경찰서인데요. 지금 조사받고 지금 내려왔어요. 한 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뭐잘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뭐 벌금은 나오겠죠. 당연히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래서 벌금 맞을 거고, 뭐 제가 뭐, 솔직히 욕한 건 없고, 이제 비방한 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뭐, 영상도 제가 그 초파리님, 네, 뭐 앞으로 비방하거나 이런 건 솔직히 제가 안 올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매우 바쁜데 서로 딴 사람처럼 뭐그 사람은 딴 사람 또 이렇게 뭐 허땡땡님이나 아니면 임땡땡님 아니면 정땡땡님이랑 지금 법적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하면은 솔직히 서로 손해잖아요. 서로 시간 뺏기고 벌금도 나가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있던 자료만 모아서 이제 명예훼손은 저도 고소할 거고요. 거기서 뭐 벌금은 나오겠죠. 거기까지만 할 거고 이 시간 이후부터 저도 영상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똥이 뭐 무서워서 피어나요. 냄새나서 피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초파리님
이 시간 이후로 뭐 저도 비방 방송은 안 할 거고, 아무튼 뭐 벌금은 받고 저 또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영상 제가 다 모아 있으니까 뭐 실수한 부분은 그분도 이제 벌금 받고 죄값 치러야죠. 안 그래요? 아무튼 뭐 좋은 자료 제가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이런 일로 인해서 좀 이렇게 구독하신 분들고 시청자분들 서로 뭐 싸운다 서로 욕한다 이러면서 보험 유튜버님들 좀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험 정보 많이 꾸준히 좋은 정보 올려서 이제 보다 이제 좋은 상품 가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